안녕하세요. 다육이를 사랑하는 간호사 다육 널스입니다. 제 목소리 한층 업돼있죠? 제 지인님 캠핑장 놀러 왔습니다. 야, 3월 달에 오고서 지금 다시 와봤는데요. 너무 예쁜 애들이 더 많아졌어요. 큰일 났어요. 제 눈이요. 막 진짜 동궁 지진 나는 것처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겨우 붙잡고 있어요. 요 아이들 한번 색감 보세요. 정말로 예뻐졌죠. 요 아이가 엔젤 하트예요. 이름도 정말 예쁘죠? 와, 요 아이 진짜 저도 한번 키워보고 싶은 아이인데 아직은 조금 거만둥이, 기둥이, 거둥이라서 이렇게 눈으로만 보고 있는데요. 어우, 너무 예뻐요. 이 손톱도 그렇고 되게 아이가 깨끗해요. 요 엔젤 하트 그냥 제 동영상 보면서 아, 이런 아이도 있구나 라고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있어요. 아이들 정말 예쁘죠? 이렇게 짙은 버건디 붉은빛 계열이 정말 예쁘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금 들어가는 것도 보이고요. 와, 요 아이는 보세요. 색감이 정말 오묘해요. 가운데도 붉은 색깔이 아니라 초록 노란빛도 도는데 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쪽에 요 아이는 샤프란. 제가 워낙 창을 좋아하고 또 저희 지인님이 운영하는 이곳은 정말로 이쁜 아이들이 많아요. 여기는 봉황 같아요. 롱언님 봉황 같기도 하고요. 여기는 홍설. 진짜 색감 정말 죽이죠. 애들 너무 예뻐요. 어우, 이 아이도 되게 예뻐요. 이 아이도 뭘까요, 이름이? 정말 이뻐요. 보면 뭐 이름이 뭔 중요합니까? 제 눈에 이쁘면 정말 이쁜 거죠. 그게 명품이고. 야, 진짜 여기도 한번 보세요. 저 이런 스타일 굉장히 좋아해요. 빨간 꼭지점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근육질 라인 들어가 있잖아요. 진짜 예쁘죠. 요 아이가요, 테시예요. 저 이 아이 보고 반했는데요. 야, 그래서 요 아이 자구 하나 오늘 품었습니다. 그리고 요 보세요. 와, 강렬한 요 색깔 어쩌면 좋아요. 저희 집사 남편은 여기저기 왔다도 다육이 보고요. 저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요 아이는 많이 본 듯하죠. 오키스타예요. 아, 오키스타가 이런 빛감이에요. 그리고 여름에 정말 예쁜 빛감을 내는 게 오키스타고요. 와, 예뻐요. 요 아이 품고 싶었는데 요 아이 하나라서 그냥 눈으로만 요 아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도 한번 천천히 보여주고요. 명품은요, 뭐 가격이 거하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내 눈에 예쁨은 명품인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이름이 없는 아이들도 정말 이쁜 아이들이 있고요. 이름 없는 아이 제가 뜻깊은 의미 있는 그냥 이름 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주고 저쪽 가서 밭에 있는 아이들도 한번 보여주고요. 보여주기 전에 이 앞에 있는 아이들도 한번 볼게요. 요 아이가 올 3월 달에 와서 그냥 계속 널 읽고 쳐다봤던 베키라는 아이예요. 이 삼각형 요 베키 예쁘죠? 요 아이는 모주고요. 그 다음에 작은 자구도 있는데 그 아이도 엄마 닮아서 품성이 좋고 반듯하니 너무 예뻐요. 색감도 그렇고요. 그리고 요 아이도 가운데 생장점 색깔 한번 보세요. 정말 예쁘죠? 그리고 요 아이는 아직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예주님이 요 아이들 이름 지어주신다고 하는 거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사벨라. 이름도 예쁘고, 색감 보세요. 그리고 엽성 정말 두툼하고, 세상에 이렇게 귀여운 자구도 달았어요. 예쁘죠? 그냥 예쁘다는 말밖에는 안 나와요. 그리고 요 아이 홍매아라는 아이예요. 제가 이렇게 놓게 볼 건데요. 요 아이 자고 있으면 하나 품어가고 싶은데 자구가 없어요. 보는 스푼형으로 위로 올라와 있고요. 와,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크고 예뻐요. 요 아이도 정말 독보적인 색감 예뻐요. 그리고 불구죽죽한 아이들 속에
나 홀로 예뻐질 테다. 이렇게 초록빛. 나는 근데 가운데 보니까 금도 살짝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헥터예요. 정말 반듯하죠. 입장 상처 하나도 없고 깨끗하고요. 반듯하니 예뻐요. 오, 이렇게. 얘는 티파니 같아요. 얼큰이 티파니도 보이고요. 이렇게. 요 아이 아까 보여줬던 테시. 테시고요. 저도 테시가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테시하고는 약간 엽성도 그렇고 모양이 좀 많이 좀 다른 것 같고 얘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테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고요. 와, 여기 보면 이렇게 조그만하게 자구도 보이시죠? 얘는 셀브로. 그리고 요 아이들 이렇게.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잖아요. 여기는 예주님이 운영하시는 예주 다육이에요. 이쁜 아이들 정말 많고요. 저쪽에서도 아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는 많이 본 것 같으죠. 예, 클레오예요. 클레오도 정말 피멍이 딘 라인으로 이쁘게 들어가고요. 가운데 생장점 주부로 맑은 바디를 보여주는데 맑고 깨끗한 그런 느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말이 필요 없어요. 이런 아이들 보면서 무슨 형용사가 필요할까요? 그냥 예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고요. 제가 너무 아하 했더니 정말 턱이 빠질 것만 같아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오늘은요, 다육이 투어하는 날이에요. 대전에서 일찍 와서 세 군데 지금 들려야 되는데 마지막 한 군데를 이따가 남겨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쪽 조그만 아이들 밭 아이들 보여주면서 영상 마무리 할게요. 짠, 여기가 밭 아이랍니다. 예주님은 뭔가 비결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 통통하고 하나같이 색감이 깨끗하게 올라왔어요. 정말 잘 올라왔죠. 이거 색감 보세요. 얘는 마를리노 같아요. 그리고 예주님 하면 천마. 천마는 제가 전에 영상에서 보여줬는데 천마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 노바이짱님 영상에서 보여줬던 그 천마예요. 하늘을 날 것 같은 천마. 그리고 요 아이. 전 처음에 요 아이가 핑크 머큐리인가 했는데 핑크 머큐리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 손톱 한번 보세요. 요렇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다육이 투어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다육이 보면은 몸이 좀 아팠다가도 다육이 보러 갈까? 그럼 일어날 정도로 정말 너무 좋고요. 다육이 몇 시간째 보라고 하면 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들은 모주고요. 아마 적심한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뽀글뽀글 귀엽게 아이들 올라오고 있잖아요. 요 아이들도 내년쯤 되면 더 이쁜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예주님 하면 그 금강을 빼놓을 수 없죠. 제가 그 금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주님 옆에 계시는데요. 혹시 예주님 이 금강의 매력은 뭘까요? 노란 바디, 뭐 독도랑 닮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독도보다는 더 훨씬 환엽이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푸른 결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실핏줄 금이 나올 때도 있어요. 지금은 안 보여지지만 실핏줄 금이 올라와요. 아니 저도 이거 금강 보는데요.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전에 사실 많이 품고 싶었는데 요번에 우리 예주님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실방에서 판매하셨어요. 우리 예주님 속은 아프겠지만 저는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품었는데요. 아,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예주님 덕분에 이렇게 예쁜 아이 품었는데요. 만약에 금강 한번 품어보고 싶다면 예주님 매장에 오셔갖고 아이들 직접 실물로 보고 구매해 가는 거를 정말 강추드려요. 금강 뿐만 아니라 예주님이 키우는 아이들 정말 멋진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아이들 보면서 힐링 되는 것 같아요.
아육이 엄마? 엄마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병원에서 생활하면서 가끔 그 보호자분들이 저보고 다육이 엄마냐고 물어보는데, 아, 예, 맞아요. 저는 정말로 다육이 엄마인 것 같아요. 이 아이들 보면은 행복하다고 해야 될까요? 오늘도 이렇게 예주님 덕분에 예주다육 와서요. 정말 이쁜 아이들 보고 가는데요. 아, 이런 아이들은 봐도 있잖아요. 정말로 또 보고 싶을 정도로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어요. 요 아이들은 조금 더 예쁘게 자라면 와, 더 어떤 멋진 모습으로 바뀔까 좀 기대도 되고요. 오늘 이렇게 제 향수 언니랑 같이 다육이 투어하고 있는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쁜 아이들 오늘 마음껏 품었답니다. 아, 오늘 날씨 정말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대전에서 올라올 때는 좀 쌀쌀했는데 이곳 오시니까 햇살도 따뜻하고 또 이쁜 아이들 보니까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다육이 열심히 키우시고 계시잖아요. 다육이 사랑만큼 제 마음도 많이 풍족해지고 이쁜 다육이 품으면서 항상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다육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주다육 응원해 주시고요. 직접 오셔갖고 아이들 보시고 또 이쁜 아이 품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마음을 갖고요. 예주다육에서 다육 널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